지냈거든.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그저 맨날 애들 애들한테 신경 쓰는 반만이라도 삼촌 연애 사업에 투자해봐요. 사돈 낱말하냐? 네 연애는 왜 아직 강간무소식이냐? 잘 안 돼? 자주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. 얼른 고백해. 네 마음도 숨기고 하는 그게 데이트냐?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. 그렇죠. 내일쯤 같이 밥이나 먹어야겠네. 밥만 먹지 말고 진도 좀 나가, 이 한심한 청춘아. 우리 같이 힘 좀 냅시다. 한심한 청춘하고 더 한심한 노총각하고. 예? 너 나 잘해 임마. 나그네 길. 아빠! 너 이놈의 자식 또 늦게 와? 그럼 아빠는? 아, 술 냄새. 또 한 잔 거나하게 드셨나 보네. 내가 아빠를 닮아서 술을 좋아하나? 너 밖에서 술도 마시냐? 아빠는 내 나이가 몇인데? 네 나이가 몇이냐? 아빠는? 딸 나이도 몰라? 술 마시고 갔으면 얼른 들어오지. 부녀가 동네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. 여진순이, 나는 말이야, 그래, 너밖에 없다. 내 맘 알지? 아이고, 징그럽게 왜 저런데. 아이고, 네 아빠 모시고 들어. 아이고, 막 아빠 얼른 들어가. 야, 니마 얼른 입어 줄 거다. 아유, 아유, 술 냄새. 아유, 아유, 우리 오빠 어디서 이렇게 또 고주망태가 되셨을까? 너 여태 여기 있었어? 아, 네 집안 가고 뭐해? 얘들아,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일단 건너가자. 야, 너 어디 가? 아유, 우리 집에 가요. 주무세요, 오빠. 수임아, 꿀벌 좀 타와라. 네. 아이고, 세상에, 아유. 응? 아이고, 어머니. 우리 어머니, 아이고, 어머니. 아이고, 야, 또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노? 아, 예. 어? 어머니, 온천 가고 싶으세요? 아, 가세요, 어머니. 이 아들이 보내드릴게요. 어이, 어이, 고맙다. 빨리 들어가서 채워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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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말 들어. 그 뮤지컬 이거 보고 다 때려치고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가. 어? 알았지? 어? 아빠, 나 시집 안 간다니까. 에이! 시집 안 가고 뭐하고 살 거야, 너? 아빠랑 살지. 난 엄마 아빠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건데. 아, 듣기 싫어, 이놈아. 이런 불현막심한 넌. 네가 이 아빠 속을 알아? 아빠, 꿀물 좀 드세요.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우리 큰딸내미. 아이고, 우리 큰딸내미 고맙고. 그래, 아빠가 미안하고. 아이고, 우리 큰딸내미. 아유, 아유, 아빠도 참. 아유, 우리 마누라. 아유, 어머니, 온천도 꼭 좀 보내줘, 알았지? 아이고, 아이고, 하여튼 술만 마셨다면 혼자 기분 다르지. 아유. 미안해. 옷이나 벗고 자요. 아유, 하여튼 우리 아빠 주사는 알아줘야 한다니까. 너 오늘 공연 잘했어? 어. 나 어젠 너무 떨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잘한 것 같아. 잘됐다. 감독님한테 칭찬도 받았고? 우리 감독님 절대 칭찬 같은 거 안 하셔. 얼마나 무서운데. 화났을 땐 완전 헐크의 폭주기관차 같아. 그래? 정말 그렇게 무서워? 응. 근데 나 감독님 좋아. 나한테 오디션 볼 기회도 주셨고 이번에 배역 맡게 된 것도 다 감독님 덕분이거든. 그래, 네 말만 들어도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감독님 말 잘 들어. 알았지? 당연하지. 아, 참 언니, 나 병원 데려다 준 사람 누군지 알았어. 그래? 나한테 노래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신 분이더라고.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내일 점심 산다 그랬어. 어이구, 그런 인사도 할 줄 아네. 아무거나 사지 말고 좋은 걸로 사. 언니가 돈 줄게. 아니야, 언니, 나도 돈 있어. 네가 무슨 돈 있어? 보여줄까? 짠! 100달러잖아. 아, 그게 웬 거야? 있지, 나 포스터 붙이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나한테 흙탕물 뿌리고 갔거든. 그래서 가서 따졌더니 세탁비하라고 이걸 주더라고. 그래도 100달러 너무 많잖아. 그냥 받으면 돼. 언니, 내가 그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? 포스터 다 젖고 몇 시간 동안 말리고 다리고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나 이 돈 쓸 자격 있어. 아무튼
너 내일 그 사람 만나면 깍듯